안녕하세요. ITN 레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갤럭시 액티브2 스마트워치의 스트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구입 당시에 배송된 갤럭시 액티브2 박스인데요. 우선 박스 구성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실버 44mm 버전이고요. 기본 스트랩에 무선 충전기와 매뉴얼이 들어있는 아주 심플한 구성이네요. 먼저 시계 본체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갤럭시 액티브 시리즈와 워치 시리즈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베젤 부분이죠. 보시다시피 액티브 시리즈는 기계식 회전 베젤이 아닌 터치식 베젤입니다. 이렇게 베젤 부분을 터치하여 회전시켜주면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랩을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구입 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포츠용 순정 스트랩입니다. 갤럭시 워치의 특징 중에 하나인 퀵 릴리즈 반핏봉이 보이네요. 애플워치 밴드 커넥터의 편의성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도구 없이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촉이 무척 부드럽네요. 근데 왠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랄까? 스포츠형이라 그런지 고급 시계에 어울리는 스틸이나 가죽 스트랩의 그런 감성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0만원 가까이 하는 시계의 차기에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죽 스트랩을 별도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죽 공예를 하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과 연계된 다양한 앱들, 헬스케어 기능,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일반 시계와 달리 워치 페이스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갤럭시 워치를 구입하였고 다양한 워치 페이스와 어울리는 여러 가지 스트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제작한 워치 스트랩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스트랩은 프랑스 국기를 모티브로 한 워치 페이스와 잘 어울리도록 만든 스트랩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의미하는 3색끼리 컬러에 매칭될 수 있도록 블루와 화이트를 주로 사용하고 스트랩 고정 링을 레드 컬러로 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크리스페 고트 블루의 강렬하고 짱짱한 색감이 이 스트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색계의 워치 페이스와 아주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음은 미네르바 복스 블랙과 체르마트의 조합입니다. 체르마트는 부드럽고 방수 기능이 있는 고가의 가죽으로 명품 브랜드에서 시계 안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죽입니다. 아시겠지만 가격이 비싸서 저도 시계 안감 용도로 소량씩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상급 가죽의 조합이라 그런지 고급진 느낌이 나고 고가의 시계와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스트랩 또한 미네르바 복스와 체르마트를 사용했는데요. 블랙에서 탄으로 색상의 변화를 주었고 일반 핀버클이 아닌 디버클을 사용하여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디버클을 사용하면 가죽 스트랩의 손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고급 시계에 디버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지 통가죽으로 스트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죽이 태닝되어 가는 과정을 매우 잘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통가죽이라 투박하고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갤럭시 액티브2를 위한 셀프메이드 스트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밖에 제가 틈틈이 만들어 모은 워치 스트랩들을 보시면서 오늘 스트랩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